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실망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200선 깨졌고 코스닥 지수는 뭐 3% 가깝게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간밤 증시도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이런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지금 시장이 그렇다면은 매수 권역인지 아니면은 관망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시장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 헤드라인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내용은 저는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I가 연간 8.2%, 월간 0.4% 올랐다고 하고 코어 CPI가 요즘 제일 중요하죠. 연간 한 6.6%, 월간 0.6% 정도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코어 CPI가 월간 0.6% 상승을 해서 시장에서는 고물가가 장기간 진행될 거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왔어요. 뭐 그러면서 뭐 지표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뭐 미국 증시가 한 3% 가까운 그죠. 엄청 빠지더라고요. 네, 고점 대비 거의 4% 하락했으니까. 왜냐면 지표 발표하기 직전에 1% 정도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발표하자마자 하락을 했는데 시장이 빠르게 좀 안정화가 됐죠. 그 안정화된 요소, 그러니까 내용, 요소는, 뭐, 저는, 솔직히, 100% 동의는 못하지만, 시장에 좋은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서비스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재화 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트북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거나 오히려 내렸는데, 노트북을 판매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 재화는 안 올랐다는 부분, 오히려 하락했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한 논리로 가면 재화 가격이 오르고 그럼 나 월급이 부족하니까 월급 올려주세요. 월급 올려주면 또 소비가 많아지니까 또 다시 재화 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될 거라는 우려감들이 처음에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게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고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재화 가격이 상승이 멈췄고 서비스 아마 용역 관련된 금액이 오르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는 끝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 하락이 진정됐는데 솔직히 진정되는 게 아니라 거의 폭등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죠. 다른 요소도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요소들은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엔 중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는 뭐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 쪽은 그래도 좀 내려오는 네. 게 긍정적인 것 같고 지금까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던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반등한 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굿모닝 세븐 시작할 때 브리핑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정말 해석은 다양하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의 시선은 어떤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아니, 네.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는 건 당연하다고 봤는데 너무 과하게 밀렸기 때문에 왜냐면 어저께도 PPI가 발표 그저께도 PPI가 발표하고 나서 시장은 흔들림이 나왔지만 이내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한. 정말 잘하면 보합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 보합도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보합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보합은 커녕 뭐 2% 이상을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물가 이슈, 그러니까 물가가 새로운 이슈를 일으킬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찌되었든 지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금리의 그 종착지가 한 3.5, 3.7 뭐 이 정도 예상했었던 것이 그냥 순식간에 4.5 뭐 어떻게 보기에는 5%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CPI 지표 발표가 그것을 더 높일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고 또 유럽이거든요. 영국이 이제 오늘로 이제 채권 매입을 종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여기저기 나오는 뉴스들은 그래도 뭔가 또 다른 액션이 있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우려감이 확산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이벤트가 11월 달에 있을 FOMC라는 것이죠. 그거 말고는 없다 보니까 물론 실적들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저가 매세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올라간 데는 꽤 많은 이유가 있을 테고 내려간 데도 또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나오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도 어제 또 굿모닝 세븐에서 시초가 이종목 코너에서는 지금 미중 갈등 종목 네.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을 좀 길게 봤을 때 최근 외국인들이 대만 증시에서 매도를 하고 네. 어제 그래도 코스피 안에서 2천억 원 가깝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LG엔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매수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TSMC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는 외국인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만 외국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외국 측의 자금이라는 건 전 세계 그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대만 증시를 매도를 하고 한국 증시를 좀 매수를 한다고 하죠. 7월 11일 기준으로 보신다라면 7월 11일까지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올해 순매도 금액이 한 8조 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3조 원대로 줄어 있거든요. 그러면 7월 11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8, 9, 10. 한 3개월 사이에 거의 5조 원 정도를 매수한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장 오르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네요. 것이죠. 네. 근데 반대로 최근 들어서, 뭐 전체적인 아니지만 최근 들어, 최근 한 달 정도는 대만 쪽은 좀 매도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두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물론 이제 어저께 올라와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어저께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최근 두 달 동안 주가 하락이 삼성전자의 거의 두 배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라고 좀 보면은, 뭐 어저께 하이투자 증권 리포트도 그런 게 나왔었는데,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대만을 팔고 우리나라를 매수하는데 제일 큰 거는 지정학 리스크다. 맞아요. 연초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제일 크게 걱정됐었던 것 두 개 지역이 러우 전쟁 지역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대만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미국이 이제 중국에 반도체 규제를 좀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또 TSMC도 1년 유예를 주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쪽에도 그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중국의 비중도 많긴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대만은 TSMC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기업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TSMC가 중국 관련해서 규제가 나온다라면 상대 매출 감소가 클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그러면은 메리트가 우리나라 쪽에 좀 있지 않나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고 또 비슷한 뉴스 중에 하나가 어저께 이제 미국의 상무부 IRA 관련된 그 팀이 방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관련돼서 어떤 뭐 논의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뭐 하고 있는데 그 한 2주 전인가요? 뭐 2주 전인가 3주 전에 뭐 현대차 그 규제, 그러니까 판매를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좀 유예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도 뭔가를 우방국에 대한 어떤 대우를 해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딱 오늘 당장 발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 이게 우방국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메리트가 지금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면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라면 현실화되지 않아도 지금은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이고 현실화가 된다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섹터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매수는 좀 더 들어올 수가 있고 혹은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오히려 매도가 나왔던 쪽도 이제는 조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추가 반등 기대하고 있고 뭐 중소형주 HP, SP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좀 외국인 수급들이 좀 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은 이 중에서 만약에 지금 산다면 어떤 거가 조금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일단 뭐 중소형주로 본다면 HP, SP 같은 경우가 어쨌든 고난도 관련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사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결국에는 저는 의외로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좀 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증시 랠리가 나온다라면 저는 2,500포인트까지 또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 하단은 한 2,200 정도 혹은 2,200을 좀 깬다라고 하더라도 지켜지고 상단은 한 2,500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이러한 흐름들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2500포인트 언제까지 온다라면 이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쪽이 조금은 더 그전보다는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2200선 깨졌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2500선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최근에 또 공매도 쪽의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대금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시장이 빠졌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근데 조금 공매도 관련해서도 좀 걱정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올 상반기에 일평균 공매도 금액이 한 4,7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액이 한 3,600억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4,700억 정도 했던 것들이 주가가 좀 반등을 주니까 한 3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9월달, 10월달, 뭐 10월달은 지금 아예 끝나진 않았지만 9월달 같은 경우가 한 5,200억 정도 일평균 거래 금액이 뭐 최근 10월달, 최근은 한 5,7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8월달 기준으로 치면 거의 한 60% 정도가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매도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뭐 코스피는 그나마 좀 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막 8월 빠질 때 4%씩 이렇게 그죠. 추풍 낙엽 밀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매도의 증가로 인해서 조금은 시장이 좀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죠. 정부는 계속해서 공매도에 대해서 아직은 더 지켜보겠다라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공매도가 시간차를 두고 어떤 시간차냐면은 증안 펀드가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원래 10월 중순부터 집행이 된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더 빠지길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도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증안 펀드가 가동을 하게 된다라면 공매도는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세트로 가야 돼요. 세트로 안 가면 증안펀드 아무 의미가 없죠. 외국인들을 작정하고 매도하고 있는데 뭐 10조를 증안펀드로 매수를 하든 20조를 매수를 하든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간차는 존재하겠지만 공매도는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증안펀드가 정말 빠르면 다음 주 그리고 그만 열흘 정도 시간차가 11일에서 15일 정도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1월부터는 공매도가 좀 부분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의외로 지난번에 그 7월달, 8월달에도 제가 그때 7월 말쯤에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자. 대형주를 많이 봐야 되겠네요. 네, 관련된 종목들에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다라면 그렇겠네요. 네. 주가 상승이 좀 가파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좀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을 좀 찾아보셔서 지금 당장 매수하자는 뜻이 아니라 좀 흐름을 보면서 좀 분할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략을 세울 때에는 결국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수비이냐 네. 아니면 지금 공격이냐. 네. 저는 좀 공격적으로 가도 된다 보고 있어요. 다만 네. 공격적으로 가는데 모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상승 때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상승 때 보면은 시장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태조 이방원 쪽이 거의 뭐 불같이 올라왔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초반에 잠깐 오르고 오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저점에 이탈하면서 추풍낙엽으로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좀 빠르면은 한 11월 말 정도까지면 2,500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조정이 나오겠죠. 그것도 다시 또 오르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2,500포인트가 될지 2,600포인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지수 기준으로 치면 10에서 15%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노릴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고 매수하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는 시장이 좀 의외로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은 다음 주 화요일을 기준으로 볼지 오늘 기준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화요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주 화요일 그 시가나 종가를 이탈하지 않은 종목은 저는 매수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조금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좀 버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당연히 좀 갖고 계시거나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에 종가나 시가를 이탈한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마음 아프지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뭐
그런 비슷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강한 반등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공격적으로 공략을 한다라면 그런 쪽에 대해서의 진입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고, 오늘 시장이 의외로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뭐,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혹은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네이버 카카오가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제 그동안 하락했다가 이제 올라오는 것이니까. 앞으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그 종목군들이 버텨준다라면 그들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뭐 다음 주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